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외곽에서 탈달인 병력이 결집하는 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 줍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관문에서도 파수기를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 탈달인, 역장으로 이 경로를 막았다. 역장의 동력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태양석 원석을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능하면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태양석을 확보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바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광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군 병력이 큰 위험에 처했다. 전사들을 광선에서 떨어뜨려라. 기사단이여, 물러나라! 이 기지를 공격할 시간이 없다. 우리 병력들이 모험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화살들을 광선에서 떨어뜨려라. 태양석 표본을 또 하나 획득했습니다. 근처 파수기들을 활성화합니다. 정지장소 파수기를 활성화합니다. 팔다림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다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 공방기 영리하군요. 알라라크가 시설에 의해 방어 병력을 활성화하고 그걸로 우리를 상대하려는 거야. 태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나는 원시계.